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도 한번 살펴보고요. 오래간만에 지금 닷컴 버블 이후에 20년 7개월 만에 천스닥이 됐다. 아, 멋있죠? 잠깐 지난번에 한번 천스닥이 올라갔을 때가 1007.5였다가 조정을 받았죠. 여기가 그러면 이 전고점을 간게 어디냐? 몇년 만인가요? 천스닥 간게 제가 1031. 여기가 아마 1031인가요? 마지막 매물대가 1030 얼마예요? 1035.44? 이걸 넘어가 줘야 되는데요. 아직 그걸 못 넘어갔네요. 1007, 1000, 이 매물대가 1035. 여기를 한번 넘어가 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한번 신고가를 내놓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죠? 예, 이때가 이게 어디죠? 900 얼마죠? 다시 1000을 넘었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매물대죠. 그다음에 매물대가 작으니까 한번 좀 강하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죠? 예, 여기서 지금 요게 매물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닷컴 버블 이후에 20년 7개월. 그래서 지난 그 1월 26, 27일, 1월 26, 27일에 여기가 지금 1007.5까지 1000스닥을 넘었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도 1000스닥을 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상당히 좋죠? 그러면 투자 종합을 가보면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코스닥을 사면서 오래간만에 지수가 1000스닥을 넘어서 투자자들이 그죠 상당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또 우리 유료원도 상당히 어유 전문가님 맛있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시장이 왜 이렇게 자, 시장을 보면 지금은 대형주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대형주가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여기를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렇지만 중소형주는 다르다. 중형주도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넘어갔고 신고가를 냈고요. 소형주도 역시 신고가를 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그죠? 너무 멋있습니다.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올라갔지만 천스닥으로 202, 100종목, 그 다음에 203 중형주 신고가, 204 소형주 어떻게 됐나요? 204 소형주도 신고가입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갖고 가야 되는지 여기서 힌트를 받았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요. 여러분 힌트를 못 받은 사람은 또 헤맸을 거예요. 자, 저는 우리 일원들한테 지금 중소형주 장이 오고 실적이 개선된다. 지금 실적 장세에다가 중소형주 장이 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상한가가 잘 나갈 것이고 급등을 잘할 것이다. 실제로 오늘도 보면 지금 어떤 종목이 급등 나갔나요? 역시 대원미디어. 예. 대원미디어도 지금 여기서부터 매수를 갔는데요. 지금 한 400%가 났습니다.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400%가 넘었죠. 5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455%. 최근에 여기서 또 추천이 또 나갔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301%. 이렇게 지금 매수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우리 조명 역시, 예, 우리 조명 역시, 예, 요날, 금요일 날 제가 상당히 좋은 박스권이다. 박스를 돌파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랬더니, 매수 들어가자마자 오늘 상한가로 진입했고요. 그 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베스트. SBI. 인베스트먼트도 오늘 상한가를 나갔는데요. 이거는 뭐 여기서부터 계속 사줬으니까 제법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사줬으니까 지금 대충 상한가가 오늘 3개나 나왔어요. 234%가 나왔는데요. 방송에 가서도 이거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단 방송 SBS 방송 가서 아나운서는 팔았다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팔아도 되는데 좋은 종목인데 그랬더니 벌써 수익이 상당히 그죠? 여기서 갖고 있는 사람도 지금 100%가 넘었습니다. 수익이. 그 상한가가 3개. 뭐 다른 거는 보질 않았고요. 이 상한가 3개가 다 기업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이제 S바에 봐도 지금 55억, 39억, 10억, 69억을 냈고요. 그다음에 한번 볼까? 우리 조명은 뭐 아주 저평가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20, 270억을 났는데 올해 340억이나고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유보율도 556%인데 지금 79억, 114억, 86억, 145억, 154억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매수해서 가게 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대원미디어도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기업으로다가 지금 37억 작년에 올해 272억에 올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 들어가서 지금 이게 400%가 넘게 수익을 급상승을 하면서 400% 넘게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선행으로 매수해서 들고 갔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오래간만에 많이 힘들어했던 손절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했던 종목이 누구냐면 넷마블이죠. 넷마블이 전부 다제 방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는 잘라버리고요. 안 간다고 잘라버리고 자 드디어 박스를 넘어가면서 상당히 아우 전문가님 나 전에 여기서 샀는데요. 이제 수익 났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는 올라갈래나요? 여기서 사는 사람 벌써 수익이 무슨 나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산 사람도 조금 못 가다가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오늘 확실하게 나가면서 수익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산 사람들은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금방 갈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손절하지 말라는 좋은 기업은 첫 번째가 손절매가 없어야 됩니다. 손절을 하는 순간 나는 망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손절과 목표가, 애수가, 매수가, 손절가를 정하는데요. 저희 방은 그런 거를 잘안 합니다. 좋은 종목은 들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원미디어에서 400%가 났고요. 전체 300몇 프로 들고 있는 사람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이번 1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어쨌든 넘어가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본다. 그죠? 그렇게 보고 오늘은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소송 합의가 결정적이었죠. 어제 뉴스가 터지면서 LG화하고 LG화학 LG 지금은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안 나왔으니까 상장한다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이제 합의 본 것이 누구냐면 SK 이노베이션이 합의를 봐서 이걸 끝냄으로써 갭상승으로 나갔고요.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계속 납품하는 기업을 어제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역시 멋진 일이 동박을 연수하는 기업이 SKC고요. 아, 또 갭상승해서 오늘 강하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하고 5년 계약이 돼 있는 게 에코 프로비엠입니다. 양극재 에코 프로비엠. 그래서 실제로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도 아우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고민을 많이 하던데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니까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오늘 갭상승으로 나가버려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합쳐서 또 하나가 이제 LNF입니다. LNF 다 관련 기업이 여기서 오늘 신고가를 또 냈죠. 자, 거기다가 그래서 덧붙여서 나간 게 포스코 케미칼이 또 나갔어요. 자, 이런 것들이 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죠? 볼줄 아는 눈이 없다 보니까 가는 놈은 쳐다만 보고 사지 못하고 미리미리 잘라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수도 없이 봅니다. 그것은 역시 종목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 아니,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원 플러스 원 다시 말해서 현금으로 1조 그다음에 특허료로 1조를 해서 두 개를 이제 묶어서 1조만 주겠다는 SK화하고 이노베이션하고 3조를 받겠다는 LG화학에 결국은 중간을 쳐서 2조를 갖다 부담하는 물이지만
일단 헝가리 공장이나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부담을 털어버릴 수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SK이노베이션은 그 스키트, SKIET라는 비상장 기업인데, 요게 이제 비상장 기업이 그 분리막, 전기차의 분리막 만드는 아주 핵심 기업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LG화학이 그저 아마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아마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삼성, 아니 SK는, 그래서 삼성이 아니라 SK는 폴란드의 제2공장을 또 증축해서 이것을 팔기 위해서 상당히 하고 있다. 근데 요게, 그래서 SK 배터리는 지금까지 분리막이 잘돼 있어서 화재가 한 번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SK 말고 이제 LG 거는 화재를, 코나 때문에 화재를 나서 저기하고 삼성, 아니 현대차하고 둘이 이제 그 전부 비용 부담에서 리콜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어쨌든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했던 SK는 일단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을 벗어났다. 돈은 물론 많이 물어주지만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가 전망이 더 있어서 꾸준히 여러 번 들고 가고요.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가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갔어서, 그것을 실제로 계좌가 전문가님 있나요? 예, 있습니다. 보시면 그 엑손의 우리 유료원의 계좌를 한번 보시죠. 여기도 보시다시피 여기 계좌가 SKC가 107.76% 수익률을 갖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기 또 수익률 뽐내기에 잔뜩 올렸네요. 그죠? 네. 대원미디어, 와, 330%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원익, 예, 24%, 실리콘 35%, 세트레가 34%, 테이펙스 37%, 한국계 20%, SBI 인베스트 아까 보여줬죠? 아, 109%, 금호석유 55%, HMM 31%, 흥국 27%, 여기 포스코엠텍, 포스코케미칼, 어휴, 이게 다 그죠? 제 방에서 사서 이렇게 실제로 수익을 크게 낸 종목입니다. 그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다 들고 있는 건데요. 예.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수익을 우리 유리원이 냈던 실제를 보여준 겁니다. 제가 무슨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갔을 때, 예, 수익이 얼마나 커지는지, 한 수익 한 푼도 없었다가 저렇게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제 방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부 마이너스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익이 장난 아닙니다. 저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낸 것은 결국 제 방에 오셔서, 1년 회원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그 다음에 대원미디어는 330%를 냈는데요. 반을 매도했다고 그래요. 오늘도 상을 쳤는데요. 반을 매도하고 여기서 지금 330%를 지금 수익 내서 엄청나죠? 에이, 거짓말 아니면 이게 지금 거짓말이 될 수가 없죠, 저희가. 그죠?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수익 낸 것을 진짜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템플턴의 식구가 어떻게 해서 수익을 이렇게 크게 내고 있는지 실제로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포트를 짜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갈 때, 역시 인내심을 가져가면 좋은 수익이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갈수 있는 방법, 결국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실제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수익을 바라시고 단타로다가 트레이더로 매수가 손절가, 오늘 SK이노베이션, 그래서 14%가 올라가서 강한 상승을 줬죠. 이런 것이 우리 투자자가 하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진짜 수익을 그렇게 많이 낸 계좌가 또 있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러면 얼마 전에 또 올라간 거, 한번 보시죠. 어떤 종목이냐? 이것도 아마 우리 조금형도 상친 거 진짜 갖고 있나요? 예, 상친 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 우리 조금형 27.69% 수익을 실현했다고 그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죠? 실제로 우리 조금형이 오늘 상한가를 쳐서 예. 전혀 뭐 상관없이 우리가 갖고 가는 모습. 이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상당히 수익이 커졌습니다. 예. 그죠? 예, 지금 232%가 나갔는데요. 상당히 늦게 오신 분이 이제 며칠 만에 여기서 샀기 때문에 지금, 그죠? 27%를 또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이제 바람직한 방법, 그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갈 때, 좋은 수익이 커진다는 것을 진짜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장은 어쨌든 상당히 코스닥과 코스피 이제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강한 상승을 하면서 천스닥을 만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중소형주 장이라는 거 그것을 비해서 오늘 배터리 전쟁이 이제 합의를 보면서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은 잘 갖고 가면 실제로 수익이 커지고 있고 오래간만에 또 이제 조선해양도 지금 반등을 했지만 아직은 조선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한국 조선해양이 오늘 반등을 했지만 조선주들은 아무래도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될 때까지는 금년 말 정도 돼야 되지 않나. 그러나 주가는 야금야금 올라갈 것이로 보고요. 겸하 결정적인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그 유튜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16일 건조 의향서, 다시 말해서 용선 계약에 대한 건조 의향서를 제출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7월 16일까지 카타르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해운사들한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아마 발주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마 그 이후로 조선주가 좋은 아마 수익 구조로 바뀌지 않을까. 지금도 물론 우리 유료원들은 여기서부터 사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제법 나 있습니다. 그죠? 제법 나 있어도 지금 예, 보통 44% 이렇게 나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그 다음에 여기서 산 사람은 제가 여기서 추천도 나갔는데 이 자리에서 여기 사람은 지금 아마 62% 정도 수익 나 있지만 천천히 간다 생각하고 너무 서둘러서 매수하게 되면 여러분이 또 조정받을 때 이렇게 조정받을 때 힘들 수 있으니까 기업이 최소한 제가 우리 유료원들이나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설계 하나만 하는데 배를 만들어 설계 하나만 하는데 1년이 걸린대요. 1년. 그럼 배를 완성하는데 몇년 거죠? 3년이 걸립니다. 3년. 그러니까 30개월이라고도 평균 30개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설계 1년에 30개월에 포함되는 건데요. 배 만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돈도 천천히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작년 연말에 46척을 했으니까 그것이 아마 돈이 들어오려면 금년 말이나, 그죠? 4, 4분기, 3, 4분기 말이나 4, 4분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실적이 그때부터 개선되면서 미리 가는데 선행으로 움직이잖아요. 무슨 주가는 같다가 기업의 어떤 실적이 개선돼서 간다 그러면 6개월 선행으로 간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선행으로 가는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중장기를 좀 멀리 보고 투자를 하면 좋은 일이 벌린다는 생각하고 매수 가담해야지 당장 급등 나가서 빨리 먹어야 된다 생각하신다면 조선주에 대한 투자는 조금은 여러분이 인내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핵심은 역시 소송 합의 때문에 좋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 좋은 기업을 역시
강력 인내심으로 가지고 가면 수익이 커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시장은 지금 상승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좋은 기업을 들고 있다면 강력 보유로 수익을 극대화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